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수석 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45분간 진행된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버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년 만에 개최된 삼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 현안의 해결을 위한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해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던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